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쉘 스크립트를 만들어 봅시다. 자, 우선 요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금 실행하고 있는 쉘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echo 이렇게 하면 bash라고 적혀 있으면 우리는 bash 쉘을 실행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bash라고 하는 쉘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것도 일종의 프로그램이에요. 우리는 저런 쉘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속하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컴퓨터에게 좀 더 디테일하게는 커널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 bash라는 프로그램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저 프로그램은 여기에 있습니다. ls/bin 이라고 하면 요 디렉토리는 루트 디렉토리 밑에 있는 bin이라는 디렉토리입니다. 저 디렉토리에는 이 기본적인 명령어들,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이 유닉스 계열에 탑재되어 있는 기본 프로그램들이 위치하는 디렉토리예요. 엔터 쳐볼게요. 그럼 여러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는 뭐가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bash라는 프로그램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이전 시간에 zsh 쉘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echo라는 것도 여기 있고 mv 이거 뭐 파일 이동할 때 썼던 명령이죠. mkdir도 여기 있고 rm도 여기 있네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던 많은 프로그램들이 많은 명령들이 사실은 이렇게 파일의 형태로 존재하는 프로그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우리 관심사는 bash입니다. 자, 그러면 수업 내용으로 다시 들어와서 여기에서 bash 스크립트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나노 백업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현재 스크립트라는 저 디렉토리 안에다가요. 자,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될건 뭐냐면 여기에다가 샵 느낌표 그리고 bin bash라고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이 백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운영체제는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이렇게 생긴 기호를 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적혀있는 요걸 보고서 운영체제는 뭘 알 수 있냐면 이 밑에 작성되는 코드들이 바로 bin 밑에 있는 bash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석돼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약속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지금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면 일단 넘어가세요. 항상 저렇게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부터 이 bash 스크립트, 예. 이 bash라고 하는 명령어가 갖고 있는 문법을 사용을 할 건데 우리 수업은 문법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법 때문에 힘들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말에 한국어 말을 예, 한국말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코드가 이해 안 가는 거 괜찮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은 뭐였냐면 만약에 현재 디렉토리에 bak라는 디렉토리가 없다면 만들고 있다면 만들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 중에 .log로 끝나는 파일을 bak라는 디렉토리로 복사한다. 이것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거를 제가 코드로 표현해 볼 테니까 문법 몰라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그리고 한 칸 띄우고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 bak라는 파일이 디렉토리가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bak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것이 디렉토리이면서 존재하는지를 체크할 때는 앞에다가 d를 붙이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요것을 이렇게 한 칸 띄우고, 요 한 칸 띄워야 됩니다. 한 칸 띄우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요만큼이 현재 디렉토리에 bak라는 디렉토리가 존재하는가 라는 뜻입니다. 세미콜론을 하시고 만약에 존재한다면 어떤 일이 실행될지를 여기에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면 디렉토리를 생성한다 이기 때문에 요 앞에다가 if 뒤에 한 칸 띄우고 느낌표 한 칸 띄우고 대괄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현재 디렉토리에 bak라는 디렉토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탭키를 누르면 이렇게 들여쓰기가 됩니다. 자 mkdir bak라고 하면 디렉토리가 없다면 만든다 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있으면 이 부분은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조건문이 끝났다 라는 것을 컴퓨터에게 알려줘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fi, if를 거꾸로 쓴 fi를 써주면 이렇게가 그 조건문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끝났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줄에선 이제 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나요? 현재 디렉토리에 bak라는 디렉토리가 있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드를 인해서 없다면 생성할 거기 때문에 자 cdbak 아니죠 cp, copy라는 뜻이죠.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log로 끝나는 모든 파일을 bak라는 디렉토리 안으로 저장한다라는 명령을 이렇게 적어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실행시켜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컨트롤 알파벳 X를 누르고 그리고 Yes, Enter, ls-l 하면 백업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됐을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백업이라는 파일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slash backup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어떤 얘기가 나와요? permission denied가 나옵니다. 즉, 여기 있는 요 백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려고 하니까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나와요. 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백업이라는 저 프로그램이 누군가가 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요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권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프로그램, 여기 있는 요 파일이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리눅스에게 알려줘야 돼요. 자,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는 그냥 하세요. chmod 그리고 더하기 x 그리고 backup 엔터 그 다음에 ls-l 엔터를 치면 이렇게 됩니다. 즉,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 사이에 눈에 띄는 차이는 얘가 초록색이 됐다라는 차이가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 이 백업이라고 하는 파일의 이 부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 요게 옛날 거. 요게 최신 거. 차이는 여기에 X가 옛날 거에는 없었죠. 근데 새로 바뀐 상태에는 X가 포함이 됩니다. X는 EXCUTABLE 이게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실행 가능한이란 뜻이에요. 즉 여기 있는 backup이라는 파일은 X가 붙어있다는 건 현재 실행 가능하다는 뜻이고
x가 없다라는 것은 x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실행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실행시킨 요것은 백업이라고 하는 파일에다가 x를 추가한 거예요. 실행 가능한 모드를 추가해서 체인지 시킨 겁니다. 알듯 말듯? 몰라도 괜찮아요. 나중에 우리 권한을 배울 때 자세하게 배워야 될 내용이니까 지금은 그냥 쓱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행시켜 볼게요. 제가 rm-rf에서 bak라는 디렉토리를 없앴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요건 현재 디렉토리란 뜻이에요. back-up하고 엔터를 치면 ls-l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bak라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됐고요.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bak라는 디렉토리 안에는 이렇게 세 개의 확장자가 로그인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에서 rm 해서 bak 안에 있는 c.log 파일을 삭제하고 다시 한번 백업 파일을 백업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안 나죠. 왜? 현재 디렉토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했고, 그리고 ls-l bak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삭제했던 파일이 다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shell 스크립트라는 것은 shell에서 실행되는 스크립트, 어떤 shell 명령어들이 실행되어야 될 순서를, 실행되어야 될 방법을 여러분이 각본을 짜서 저장해 놓은 파일이 shell 스크립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shell 스크립트에서 첫 번째 줄은 이 밑에 있는 shell, 밑에 있는 코드들이 이 bash라고 하는 언어의 문법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bash를 실행하는 그 명령어 해석기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코드가 첫 번째 줄입니다. 약속이에요. 느낌표, sharp 느낌표, 그리고 이렇게 그 shell 명령어 해석기에 그 파일을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bak라는 파일이 없다면 여기 느낌표는 부정이에요. 디렉토리를 만들고 있다면 이 부분이 실행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로그 파일을 bak라는 디렉토리 밑으로 넣어라 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자, 빠져나오겠습니다. Ctrl 알파벳 X. 그럼 우리가 파일을 처음으로 생성하면, 작성하면 기본적으로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요 파일이 실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chmod 실행 기능을 추가한다. 누구에게? 백업에게. 그리고 실행할 때는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그냥 백업이라고 하면 안 되고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백업이라고 이렇게 기호를 앞에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실행이 되는 것이죠. 이번 시간은 여러분에게 shell 스크립트라는 것을 구경시켜 드리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해가 안 가셨어도 괜찮아요. 괜찮아. 걱정 마셔도, 걱정 안 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니지, 무슨 말이에요, 제가. 예,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예, 그리고 조금 이해가 되셨다면 이 shell 명령어들을 이렇게 여러 개의 명령어가 필요할 때 하나의 파일 안에다가 쫙 적어서 걔를 한 번에 실행하도록 하면 여러분이 컴퓨터를 관리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도록 수업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